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클래스 신종호입니다. 매년 약 50만 명의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요. 그중 상위 0.1% 학생들의 공부법을 분석해보면 비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주도적이고 규칙적인 공부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화학자인 아이작 아시모프 역시 혼자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참된 교육법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기 스스로 학습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부법일 겁니다. 미래교육 플러스 자기도 학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공부 못하는 거, 성적이 좋지 않은 거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매일매일 하는 공부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그런 꾸준함 이런 것이 바로 제 공부 습관의 핵심입니다. 다양한 인적 자원을 좀 활용해라. 계획은 세우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수정하려고 세우는 거다. 자기주도성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최태호 선생님. 네. 지난주에 따님한테 메시지 보냈잖아요. 네. 반응이 어떤가요? 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 그래도 아주 닭살 돋는다고. 부모님들의 응원 메시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따님도 이제 스스로 네.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자기주도학습이 뭐고 왜 중요한지 또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최 선생님도 학교에서 오랫동안 아이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의 특징, 비법이 있을까요? 공부를 잘한다. 아, 공부를 잘한다. 아니, 진짜입니다. 그냥 혼자서 하는 친구들은 사실 사교육 그렇죠. 많이 안 받아요. 맞아요. 네, 그냥 잘해요. 그냥 이렇게 냅둬도 잘하고 저렇게 냅둬도 잘하고 그게 제가 이 21년 교직 있으면서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사람들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결과하고 이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다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오늘 그렇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현주 교수님이 좀 짚어주시죠. 예, 자기주도 학습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뭐 동기, 정서, 행동, 환경 등을 다 조직해 나가고 자신이 그 과정 모든 학습 과정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기주도학습 좋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이렇게 그냥 뿌듯합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주도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학생들이 저는 경험상 많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그 실제로 이제 경기도 초중고 학생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2020년도 2학기 이제 작년 2학기죠 이제 블렌디드 러닝 상황에서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조사한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예. 이제 아주 한번, 따끈따끈한 결과네요. 네, 그래서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이 문항들 이제 8가지 문항들을 이제 그 아이들의 자기 보고식으로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나는 그 이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안다. 나는 학습하거나 과제를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한다에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한 66%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많다고요? 네, 근데 이제 진짜예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기 보고식이기 예. 때문에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대답했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이제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학습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학습 습관을 점검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시험 및 과제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제 그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지 혹은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응답에는 약 51에서 56%의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네. 응답을 했고 이제 조금 응답률이 이제 저조한 게 이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 학습 계획은 본인이 이제 학습 상태를 본인이 인지하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지 이제 물어보는 문항인데 이것은 조금 이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능력이 지금 이 상황이 온라인과 이제 그 대면 수업의 이제 그 이제 블렌디드 학습 러닝 상황이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나왔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이들이 이제 그 교사들이 직접적인 이제 그 수업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어떤 중압감이나 책임감이 좀 학습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통계 보면 그래도 50% 정도의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박소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의 반대말을 우리는 뭐로 봐야 될까요? 카인 통제 학습. 의존적인 학습? 저는 그 획일적인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적 분위기나 환경은 아이들의 어떤 자발성보다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너무너무나 이렇게 촉발시키는 환경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스스로 공부해서 성공한 학생한테도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공부하면서 정말 학교 공부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리고 저는 그게 지금 정상적인 아이들의 모습이다. 좀 그런 인식을 가져야지만 그 왜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운지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질문에도 우리가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 우리 학생들 요즘 선망의 과가 대학교 의예과 뭐 사실 뭐 전형적인 자기주도 학습의 성공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또 아닐 거라고 얘기할 거야 분명히. 근데 어때요? 이게 처음부터 스스로 공부한다는 게 쉬웠어요? 저도 스스로 공부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게 정말 혼자 힘으로 공부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학생이 된 지금도 이 혼자서 공부한다고 하면 이게 집중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거를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좀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참고 하는 이런 자기 절제력. 전 이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스스로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절제력이 있었다. 저는 이제 원래 전 절제력이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길러야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하게 그 마음을 어떻게 그게 포인트니까 아무래도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주위에 가뜩이나 하기 싫은 공부인데 주변에 또 하고 싶은 것들은 너무 많아요. 뭐 핸드폰도 하고 싶고 SNS도 하고 싶고 뭐 영상도 열어보고 싶고 뭐 막 애들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이런 유혹거리가 주변에 너무 많아서 이런 거에도 마음을 뺏기다 보면 또 공부가 더 집중이 안 되고 더 할 마음이 없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저는 이런 하고 싶은 거를 참지 못하는 자기 절제력이 부족해서 이런 걸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제야 절제. 그 비법은 안 얘기해줬어요. 어떻게 그걸 이겨냈는지. 끝까지 알아낼 거야.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고건우 학생이 수험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화면을 재구성을 해봤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그 극복한 원인이 뭔지, 요인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죠. 성균관대학교 의예과 이공학번 고건우 학생. 남다른 자기주도 학습법으로 의대에 합격한 것은 물론 EBS 꿈장학생으로도 선발됐다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자기주도 학습의 끝판왕 함께 만나볼까요? 1년간의 재수 생활 끝에 의예과에 진학한 고건우 학생. 2020 대학수학 능력시험에서 단 두 문제 틀렸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다는데요. 고3 때는 제가 공부를 막연하게 남들이 다 하니까 또 주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지 진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절실함도 조금 부족해서 원동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교 시절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했지만 기대한 것만큼 좋은 성적을 받진 못했다는데요. 문제점을 찾기 위해 순수 집중 시간을 기록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수 집중 시간 체크해보는 거 괜찮겠다. 제가 생각보다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하다 멍때리거나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았음을 알게 되었고, 그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 결국 재수를 선택하게 된 고건우 학생.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집중 시간을 늘리기 위해 수능 시간표에 맞춰 공부해보기로 했는데요. 매일 인근의 도서관을 찾아 실제 수능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시험 시간표에 맞춰서 과목별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국어 시간엔 국어 문제를, 영어 시간엔 영어 문제를 그대로. 쉬는 시간도 수능 시간표를 따랐죠. 그렇게 1년을 반복하자 시험 시간만큼은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고건우 학생의 또 다른 공부 비법. 바로 다양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부하는 건데요. 그날의 문제풀이를 끝내고 나면 부족한 부분은 사교육 대신 EBS 강의를 들으며 보충했습니다. 특히 매일 과목별 모의고사를 풀다 보니 직접 문제지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EBSI 인공지능 단추 서비스를 즐겨 이용했다는데요. 원하는 과목, 원하는 난이도의 문제만 쏙쏙 뽑아 공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는 공부를 제 스스로가 찾아나가면서 하는 능동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수험 생활을 끝내고 후배들을 위해 멘토를 자처한 고건우 학생. 자신의 경험담을 아낌없이 들려주며 후배들이 더 큰 꿈을 향해 달릴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또한 나와의 스스로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상 그 뚜렷한 목표와 간절함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잠든 가능성을 깨우는 자기주도 학습. 공부의 즐거움에 눈 뜨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요? 아까 화면을 보면서 우리 고건우 학생이 시간 계획을 잘 짜서 실천하는 것도 되게 좋게 보였고, 또 앞부분에 자기가 어떻게 시간을 썼는지 평가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맞아요. 화면으로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저 힘들게 나오셨으니까 한번 좀 이 기회에 어떻게 공부 습관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조금만 더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게 이런 매일매일 하는 공부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하루하루 반복해 나가면서 수능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이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화면에서 아까 보신 도서관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일과만 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정말 아침에 밥 먹고 도서관 가서 그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를 하고 그 공부가 끝났으면 이제 그날 했던 공부를 반복해서 다 복습하는 사실 하루 일과는 이게 끝인데 이 진짜 힘든 거는 그 하루 일과를 내일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일주일 뒤에도 하고 이걸 똑같이 몇백 일을 한다는 게 이게 결코 이게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그런 꾸준함 이런 것이 바로 제 공부 습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꾸준함.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그 공부를 아까 우리 저 앞에서 소장님이 공부의 맛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거기 맛에는 재미와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공부하시다가 그 재미와 의미는 느끼시면서 공부하셨어요? 공부의 의미는 저는 조금 공감을 하는데 이게 공부를 처음에는 하기 싫었어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무엇에 쓸 것인가.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수학 같은 과목인데 수학 공부해서 나중에 내가 뭐 어디다 쓰냐 이거를 뭐 공부해봐야 뭐 아무 필요 없지 않냐라고 이제 학생들의 생각을 보통 많이 하는데 이게 이런 공부를 하는 진짜 이유는 내가 이 지식을 얼마나 잘 습득할 수 있고 이 습득한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거를 내가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이 공부이자 또 수능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주어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 가능할까를 제 스스로 판가름해 보는 게 이 공부의 진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게 자기 실력 또 자기 주도 능력을 키우는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주도 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까요? 우리 지금 고건 학생이 좀 살짝 이야기는 경험 속에서 했는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그 방법일까요? 지금 고건우 학생에서 그 동영상이나 또 그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모든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자기주도 학습이 뭐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감독해 그러네. 나가는 거 그다음에 자기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전략에 대한 사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결국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우리가 진머만이라는 이제 학자에 따르면 한 세 단계로 거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사전 단계, 그다음에 실행 단계, 수행 단계, 뭐 또 사후 단계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사전 단계는 아까처럼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 그다음에 자신이 쏟아볼 수 있는 열정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적절하고 도전적인 그런 목표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이제 수행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수행할 때 다양한 전략들이 사용이 되죠. 내가 아까처럼 동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동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의 상상 이런 부분들도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너무 흥미로운 게 많다. 그러면 그 흥미로운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떠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도서관에 가는 것도 중요한 또 전략이 그렇죠.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 단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반성 단계, 이제 평가의 단계예요. 사후 단계. 그래서 자기 반성 단계에서는 아까처럼 내가 집중을 몇 시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늘 계획한 것들을 세웠는가 이런 것들이 반성하게 되죠. 그러면 나의 목표는 좀 더 나아가는 걸로 도전적인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내가 너무 큰 목표를 세웠나 하고 쪼갤 수도 있고 또 시간을 더 투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나갈 때 이제 정말로 이제 자기주도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위험담 선생님.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이제 친구라든지 마음에 맞는 친구들 또는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이랑 같이 뭐 스터디 그룹을 결성을 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학습 상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그리고 서로 이제 조금 약간 하기 싫어 정말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할 때 이제 서로 이제 지원 감정 그러니까 좀 정서적으로 지원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피어 효과들 이제 그 이제 자기 친구들과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도 그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사실은 이제 키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이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이제 본인의 학습 상태에 대한 어떤 정확한 피드백을 받고 그런 어떤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고 또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뭐 연습을 좀 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오늘 내가 한번 1일 교사가 되어 본다 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이제 그 학습 내용을 숙지할지에 대해서 정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리키듯이 이렇게 수업 어떤 설계도 한번 해보고 한번 이렇게 가르쳐도 보고 또 내 수업이 어땠는지 친구들한테도 또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인적 자원을 좀 활용해라라고 좀 다른 측면에서 좀 그런 방법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고건우 학생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EBS 강의를 통해서 스스로가 오개념을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확인하게 되면 반드시 그걸 보완하게 돼 있거든요. 누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소위 말하는 메타인지죠. 자기 스스로 깨달을 때 사람은 그걸 반드시 고치게 돼 있는데 그러려면 정확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피드백은 없는 고부담 평가의 성적에 대한 압박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어야지만 제가 말씀드린 의지형이나 재능형이나 습관형. 이거 개인적인 요인으로 성공 요인이 되게 중요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옆에서 지금 뭘까요? 딴짓하면서 속 썩이는 아이들을 위한 자기도학습의 길을 저희는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기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환경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새 온라인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저 때와는 다른 또 수업 자체도 지금 또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또 많은 것들의 수업 형태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학생들과 같이 수업하는 게 아닌 집에서 컴퓨터를 앞에 두고 또 모니터를 앞에 두고 이렇게 공부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이런 형태의 공부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컴퓨터니 이런 태블릿 PC 같은 게 앞에 있으면 이 유혹이 너무나도 이기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공부를 뭐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뭘 찾아보거나 검색을 하거나 하는 용도로 이제 PC라든지 노트북 앞에 켜놓고 있으면
갑자기 또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또 SNS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 또 잠깐 하면 또 30분, 1시간 훌쩍 지나 있고 또 영상 하나만 또 잠깐 볼까? 한 또 한 2시간 훌쩍 지나 있고 이렇게 이 인터넷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정말 혼자서 할 때는 자기 절제력이 정말 크게 작용해야만 인터넷을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참고 딱 내가 할 것만 딱 하고 또 다시 공부를 하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인터넷 강의를 보거나 어떤 걸 검색을 하거나 할 때 딱 전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할 거를 안 하고 뭐 SNS를 하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영상을 보든지 하면 정말 내가 오늘 공부는 다 그르친 거다. 내가 이걸 참지 못하면 내일도 참지 못할 거고 이럴 거면 내가 공부를 한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딱 할 것만 하고 그냥 빨리 끝내버리자 그냥 치워버리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작년 그 코로나19 속에서 보면 사실 이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부록의 어떤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전부였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온라인 학습 방법이 학습 방법으로 효과는 있나요? 자기주도가 되는 학생들은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자기주도가 안 되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악조건이다. 예.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학습자 중심 수업을 원격 수업을 통해서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는 거는 이제 그 교사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최소한의 그런 어떤 지침이라든지 어떤 예시 자료를 제시를 하고 이제 그 뭐 모듬을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모듬을 지어서 이제 아이들을 모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 프로젝트형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료를 찾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검색을 뭐 하거나 여러 매체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다 이제 주도 그러니까 자기 절제력이 없는 학생들도 다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러한 전체적인 학습 방향을 이제 그 학교에서 좀 설정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연구 결과에서도 그 학교 관련 변인 중에 학습자 주도 그 수업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업에서도 학습자 중심 수업을 어떻게 이제 다양화할 것인지, 어떻게 아이들 그러니까 소외된 아이들도 같이 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상당히 좀 필요한 때입니다. 궁금하게 생겨요. 아니 온라인 학습에서 자기도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좀 효과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온라인상에서 자기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그렇지.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도 사전에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홍삼주 연구위원님 어떻게 하면 온라인상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이런 것들 키워줄 수 있을까요? 온라인 학습에서 자기 주도적인 능력이 없는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구현하려는 노력들을 사실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자기 조절 학습 전략들을 온라인 학습 환경에 구현을 해서 어떤 도구나 장치로 좀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목표 수립을 할 수 있게 이 온라인 학습상의 어떤 플랫폼에서 목적을 자기가 목표를 한번 넣어볼 수 있게 하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사실 목표 설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이게 역량이 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못하는 아이들 위해서는 목표를 미리 제시해주고요. 그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전략 활용 관련해서는 사실은 예습을 하는 거, 복습을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미리 보기, 뭐 나중에 다시 보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단순해 보이지만 다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 결과 점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틀린 문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장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동기 영역에서는 이제 자기의 동기와 정서를 관리한다는 게 사실 이제 표출을 좀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동 영역에서는 이제 시간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시간표 학습 플래너 가장 심플하게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학습 활동 점검 같은 경우는 약간 비교 그래프 같은 걸 많이 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 실제로 내가 잘했는지 성찰을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성찰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 목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렇게 유도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연구에 의하면 이런 전략들이 실제 그 자기주도 학습을
높이는데 촉진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언제부터 이렇게 키워 나가는 게 좀 이상적인 타이밍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실 자기주도성은 이제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 역량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도록 길러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엄마가 막 다 잡아야 돼서 몇 학년부터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들을 많이 주고 옳은 선택을 하도록 피드백들을 주는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활동에 대해서 선택하게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살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화면 한번 담아봤습니다. 김서율 학생인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10살이요? 10살. 초등학교 3학년? 예.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